계속 잘 먹어야 돼, 알았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급식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기울어진 급식실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은데 못 올렸던 이유가 아이가 이제 발달하면서 인지가 점점 더 고도화 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다 하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이 시녀친구가 헷갈리네요. 이 시녀친구가 다른 데를 보면서 뭔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요거 굉장한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지 않은 제3자가 자기를 보고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인지를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생각해서 제가 많이 찢지도 못했고 독백이나 뭐 이런 애드립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멈추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치 뮤직비디오 리액션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기울어진 교주씨를 공개해봅니다. 밥이 엄청 맛있게 됐다. 카로트 찹쌀밥과 참치구이입니다. 엄청 맛있다. 나나이 예사되죠? 혼자 올라왔어. 한번 반 강제로 안 잡혔어요. 그리고 그 결과 혼자 먹어보자. 네, 다시 내려야 됐습니다. 올라오고 싶을 때 엄마는 똑똑똑해. 지금은 잠깐. 말고. 여러분, 저는 똑똑똑 기법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뭔가 안 하고 싶은데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썼어요. 왜냐? 나라면 이런 거를 바랄 것 같다. 나한테 뭔가 주체적인 결정권을 주는 엄마.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냥 이 똑똑똑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해피야, 메리야 이렇게 부르듯이 똑똑똑하면 엄마가 오는구나. 요걸로 남용하시고 오용하시기도 해요. 말고 먹고 싶을 때 말해. 아, 이거 뭐야? 높이 올라왔다. 오! 우와! 높이 올라왔네. 내려와봐. 엄마도 밥 갖고 왔지요. 도라지 비빔밥. 엄마, 이거 그만 먹어. 엄마 먹어볼까? 맛있네. 엄청 맛있네. 엄마도 밥 먹을게. 우와, 엄마도 오랜만에 밥을 진짜 거하게 먹는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딱 30분인데, 잘 먹을 생각이 없죠? 우와. 생선 먹어봐. 여기도 또 있네. 밥을 일부러 당근에. 아이고,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양배추야. 이거 싫었어? 그러면 생선이랑 밥 먹어. 양배추 하나 넣고, 보고 하나 넣었다고, 야채 하나 넣었다고. 야채를 잘 먹이고 싶어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엄마가 의사였어요. 자기 자녀의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무지개 색깔의 식단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유익균들이 지능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채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야채를 잘 먹어야 됩니다. 야채는 진짜 맛있는데요? 야채 진짜 맛있어. 언니, 안 먹을 거야. 아, 그래, 먹지만 생선만 먹어갈게. 언니, 생선 먹을 거야. 다른 거 먹을 거야? 그래, 다른 거 먹어. 어떤 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그래, 먹어. 생선 먹어봐. 잘 집네. 우와, 꾹 눌러야지. 아이고, 잘했네. 엄마가 도와줘. 엄마가 도와줘? 알았어. 엄마 좀 먹어. 엄마도 먹을게. 엄마네, 봐봐. 엄마 야채 킬러야. 야채 공룡이다! 예전에는 먹혔던 테크닉이거든요. 잘 먹는 모습 보러 호기심 유발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딱 줬을 때입 안에라도 떴어요. 안 먹어? 엄청 맛있는데? 밥을 많이 먹어야지 키가 많이 커서 그네도 잘뛸수 있어. 이것도 해볼까?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렇지. 새로운 테크닉 한눈 팔리게 하기 냄밥 먹고. 요 기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엄마한테 도움 요청해. 국물 한번 먹자. 덕분에 잘 먹이긴 합니다. 이게 바로 책에 있는 발기.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지. 이번엔 뭔가 거기 조금 바쁜데 여기 알아보자. 이 친구는 전혀 바쁘지 않지. 거기 알아보자. 거기도 열어보자. 내가 내가 열어줄게. 말을 엄청 잘합니다. 제 기준. 나는 밥 먹어. 나는 씩씩하게 밥 먹고 있어. 하늘레오. 나는 높이 높이 올라가서 밥 먹고 있어. 우와. 안 되지. 여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려가야지. 안 돼요. 얼른 다리 내리세요. No.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이제 몸을 움쓰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막 소근육, 대근육 다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의 어떤 자신감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인하게 해주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는 분명하게 얘기는 해주고 있어요. 그걸 따르진 않지만 엄마는 일관되게 안 된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끔 노노노 얘기해주곤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앙되는 목소리나 이런 건 안 하고 똑같은 톤으로 계속 노노노 엄마 안 된다고 했죠? 노 거봐 거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앞으로 안 할 거지? 노야, 알았지? 됐다, 내려와. 우와, 씩씩하네, 뼈 아저씨. 엄청 엄청 잘 먹어요, 씩씩하게. 칭찬해주세요, 우리 초록이. 우리 초록이가 집에 호기심을 갖는 아저씨가 있어요. 뼈 아저씨, 박수. 놀라셨죠, 여러분? 잘 먹어야 돼, 알았지? 네, 알았지. 그렇지. 씩씩하게 또 혼자 한번 먹어보렴. 이거 혼자 한번 먹어봐. 뼈 아저씨 보고 계시네. 뼈 아저씨 보셨어요? 우와 잘 먹었어요. 잘 이거 말하면 약간 아직은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뼈가 아주 무럭무럭 잘할 거야. 이거는 특히나 사골국이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뼈국이란 말이야. 국물 많이 먹으래. 그러면 튼튼해진대. 오 그렇지 그렇지. 우와 뼈 아저씨 이제 나무 보러 갔네. 빠빠이. 와 오랜만에 아침 아주 듬뿍듬뿍 잘 먹었네. 다 먹었다. 이거 먹을 거야. 하나 더 먹어. 빠빠이. 잘 먹었어요. 빠빠이 하세요. 아이고 잘 먹었어요. 아저씨 다 먹었어요. 제 시간 직원은 물건도 갔지만 그래도 잘 먹었다는 거에 외의를 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침밥 잘 먹으려고 하냐? 아이들은 그 아침에 잘 먹어야지 그 하루의 컨디션이 쫙 잘 유지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결국엔 이 이후에 등원을 시키면 제 시간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에 에너지 주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굿나잇 키키.